클렌징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니? 피부 타입 셀프 진단하기. 먼저 피부 타입을 알아야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클렌징을 할 수 있어. 크게 구분해보자면 건성 피부는 유분이 부족해서 건조하고 당기는 피부 타입이야. 특히 세안할 때 건조함을 많이 느끼고 각질이 일어나기도 해. 반대로 지성 피부는 기본적으로 유분이 많아서 건조함을 잘 체감하지 못하는 피부 타입이야. 민감성 피부는 일반적인 피부에 비해 자극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 타입을 말해. 보편적으로 청소년기 피부의 특징은 과도한 피지 분비와 동시에 피부 장벽이 손상된 상태이거나 여드름성 피부인 경우가 많아. 클렌징 제품별 특징. 클렌징 제품은 크게 1차 세안제와 2차 세안제로 구분할 수 있어. 1차 세안제에는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클렌징 로션이나 밀크, 클렌징 워터가 있고 2차 세안제에는 클렌징 폼과 클렌징 젤이 있어. 1차 세안제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메이크업을 녹여내는 1차 세안을 위한 제품들이고 2차 세안제는 메이크업 잔여물, 미세먼지, 노폐물 등을 물과 함께 씻어내는 2차 세안을 위한 제품들을 말해. 1차 세안 후에 2차 세안을 마무리하는 이중 세안이 꼭 필수는 아니지만 두꺼운 메이크업을 했거나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했을 땐 이중 세안을 권장해. 이제 피부 타입별로 클렌징 제품을 추천해줄게. 먼저 건성 피부는 유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1차 세안제로 오일 함량이 높은 클렌징 오일이나 밤을 사용하고 2차 세안제로 보습 성분이 많이 함유된 클렌징 젤을 사용하는 걸 추천해. 다음으로 지성 피부는 기본적으로 유분이 많은 피부이기 때문에 1차 세안제로 가벼운 사용감의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고 2차 세안제로는 클렌징 폼을 사용하는 걸 추천해. 민감성 피부는 세안할 때 발생하는 자극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1차 세안제로 가벼운 사용감의 클렌징 로션이나 밀크를, 2차 세안제로는 피부 pH와 동일한 약산성으로 자극이 덜하고 순한 클렌징 젤을 사용하는 걸 추천할게. 특히 클렌징 로션이나 밀크는 피부 타입에 크게 상관없이 가벼운 메이크업을 했다면 추천하고 클렌징 워터를 사용할 때는 에탄올 성분이 없는 걸 고르는 게 좋아. 이제 내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 제품 제대로 알고 쓰자!